으니까 니까 오다 오니까 불다 부니까 으니까 먹다 먹으니까 좋다 좋으니까 만나다 만나니까 오다 오니까 불다 부니까 왜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무엇을 탈까요? 지하철이 자주 오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창문을 열까요? 바람이 부니까 창문을 닫으세요. 먹다 먹으니까 신다 신으니까 듣다 들으니까 배가 불러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발이 아파요? 높은 구두를 신으니까 발이 아파요. 왜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노래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예쁘다. 예쁘니까. 비싸다. 비싸니까. 멀다. 머니까. 어떤 옷을 사고 싶어요? 이 옷이 더 예쁘니까 이걸로 살게요. 어디에서 물건을 사요? 백화점은 비싸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요. 왜 일찍 일어나요? 회사가 머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좋다. 좋으니까. 많다. 많으니까. 덥다. 더우니까. 공원에 사람들이 많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사람들이 많아요. 저 식당으로 갈까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갑시다. 어떤 바지를 입을까?
날씨가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어. 이사하다. 이사하니까. 시작하다. 시작하니까. 왜 바빠요? 다음 주에 이사하니까 할 일이 많아요. 수업이 몇 시에 시작해요? 수업은 9시에 시작하니까 9시까지 오세요. 주말. 주말이니까. 선수. 선수니까. 내일 학교에 가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학교에 가지 않아요. 민수는 키가 커요? 민수는 농구 선수니까 키가 커요.